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유튜브의 지역마케팅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웨비나데이 2시부터 5시까지 3개 세션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를 나누고 생방송 토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BPM에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건지, 그래서 비즈니스 드리븐된 BP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이창진 선생님과 전찬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토크를 나누고요. 이따가 15분 정도 데모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BPM 얘기를 나누는 건데, 뭐 여기 뭐 유명하신 분입니까? 이분은 뭐 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네, 뭐 글쎄요. 제가 외국 작가라 유명하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했었죠.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도구를, 도구형 인간. 그쵸. 예. 그,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런 도구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족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또 되게 멋진 말인 줄 알았는데. 뭐, 당연한 얘기는 합니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BPM 하면 일단은 뭐 예전부터 BPM 얘기 나왔지만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모든 분야에 다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네,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그쵸. 있는데, 그 BPM이라는 개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새 다시 이제 조금씩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환경이 또 경제적으로나 좀 어려우니까. 요즘 뭐각 분야마다 이렇게 복고풍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결국 BPM이 이제 결국 이제 딱 들어온 게 이제 결국 변화 관리 체인지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BPM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있어서는 변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한뭐 되게 짧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BPM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BPM이 뭐 어떤 거고 이런 얘기는 좀안 그렇죠. 하려고 그러고요. 좀 BPM의 챌린지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챌린지 가장 큰 챌린지는 이제 변화, 지금 보시는 이제 체인지가 될것 같아요. 변화라는 게 시장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경쟁자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그전에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정형화가 안 돼서 이거를 정형화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이제 BPM의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이렇게 정립된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은 뭐 그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요즘 뭐 환경 자체가 단순하게 뭐 환경이 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IT 맞습니다. 환경들도 예.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사실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BPM도 그에 따라 진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예. 먼저 우리가 BPM 진화를 논하기 전에 그 기존 BPM들은 어떠한 한계나 제약이 있었는지 그거 좀 잠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기존 BPM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그 기술의 성숙도, BPM 솔루션이 할수 있는 기술의 성숙도. 그거가 완벽하지 않았던 측면, 첫 번째. 그 다음에, BPM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뭐, 벤더들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가트너 같은 분석 기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BPM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론을 제대로 이제 실천해서, 어답션 해서, 진행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본 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되게 뭐 BPM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전사적으로 크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조그만 분야들 쉽게 설명드리면 뭐 휴가 뭐 승인 이런 것들 콜센터에 어떤 뭐 불만이 들어오면은 불만 불만 처리. 처리 이런 부분들 뭐 되게 전사적이라기보다는 부분 부분에 이제 조금씩 적용을 해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화를 수용하고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 에피션 컨버전스, BPM적인 접근 방식, BPM 기술 성숙. 이세 가지 관점을 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뭐 BPM 이제 아까 뭐 프로세스의 변화나 시장 환경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변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알고 비즈니스 유저들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프로세스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변화들이고요. 근데 BPM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물론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지만 또한 BPM 그 기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기반 기술들과 연동 부분도 들어가고
그런 뭐 접근 방식 자체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변화보다는 인지하지 못해 왔던 변화들 그중에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버전스 네. 기업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과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들이 연동이 돼서 그걸 엮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로 그리고 네. 업무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컨버전스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기존의 이제 사용자들이나 그 IT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네.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맨 끝에 오라클 퓨전이라고 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 오라클의 이제 얘기인데 이제 네. 오라클이 기존에 오라클을 아시는 만약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기술 뭐 자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SOA 뭐 BPM 그다음에 IT 매니지먼트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그 시블이나 뭐 피플소프트 같은 큰 회사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한 대로 엮어서 진짜로 기업이 아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오라클 퓨전 저희는 이제 이거를 오라클 퓨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퓨전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통해서 개별 솔루션 그다음에 개별 테크놀로지들을 하나로 엮어서 쓸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패키지 어플리케이션들 수어나 뭐 그런 EAI 같은 이런 것들이 한데 엮여져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애플리케이션 컨버전스의 랜드스케이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현재 인지하지 못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BPM 쪽의 접근 방식인데, 네. 네. 요걸 하기 전 먼저 이제 기존의 BPM들은 어떤 형태인지 그것부터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BPM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첫 번째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았던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면서 그 BPM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다음 장에 보면 이제 BPM 라이프 사이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목표 의식과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화된 프로세스를 다큐멘트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툴을 써서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모델링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그리고 모니터링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하죠.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BPM 관점에서의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여기 보면 주요 당사자들 참여를 이끄는데 실패했나요? 실제 이거 이제 이전 장표 죄송합니다. 전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 이제 BPM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해서 BPM을 회사에 그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그래프의 의미는 밑에 X축은 이제 해당 그 담당자들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Y축은 그 BPM의 효용성 밸류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전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모델링 그러니까 정형화 관점에서 BPM을 다 이제 적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BPM 이제 프로세스 BPM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프로세스 매핑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자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날리지는 쌓이게 됐죠. 근데 BPM은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어떤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프로세스의 자산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그 단위 뭐 어떤 그 직원들이나 단위 조직 뭐 자그마한 소그룹 단위로만 그것이 어떤 매핑이 된 거지 전사회 관점에서 뭔가 그렇게 된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 또 포레스터 같은 지금 보시면 이 장표 자체는 저희의 장표가 아니라 포레스터가 분석한 2011년의 자료를 그대로 이제 응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큰 관점이 없으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도 네, 모르겠네요. 뭐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하더라도 뭐 휴가 처리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서만 네. 쓰이고 있는 거지
회사의 어떤 크리티컬한 미션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적용되는 건 쉽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BPM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전사적인 어떻게 보면 혁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보시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PI라는 이름으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서가 따로 존재를 네, 하고 그렇죠. BPM 적용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효용성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단위 부서나 그 말단의 어떤 사원들만 어떤 뭐그 사람들의 어떤 베네핏만 현재 주고 있고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뭐 옵티마이저션 되는 이런 효과까지는 아직은 보고 못하다. 여기 장표에서 보면 이게 여기 단위 조직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 그죠? 이상은 이제 프로세스 정립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산화 이후에 프로세스 자체를 뭐 모니터링해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는 아직은 못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제 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모델링, 그 프로세스 모델링은 여러 가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이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과연 ROI, 제가 기대하는 ROI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ROI가 나올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KPI가 있죠. 걔면 KPI가 있는데 KPI가 만약에 그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가 않죠. 솔루션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전사적인 어떤 그탑 레벨에서의 어떤 약속이나 그 커밋먼트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IT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관점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고 또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동안에도 비즈니스는 계속 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죠. 이런 이슈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뭐 요즘은 어떻게 딱그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정형화된 것이 그것이 뭐 5년이 뭐야? 3년도 못 가잖아요. 네, 자꾸 맞습니다. 변하니까. 예. 그럴 때 계속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을 주위 환경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 어댑테이션 해야 하는 것이 되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또 핵심은 뭐냐면은 이 BPM 자체의 챌린지도 있지만 이 BPM으로 그러면은 비즈니스 드리븐한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BPM을 가지고 좀더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 줄수 있는 이런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아직까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예. 자, 그럼 이제 이따가 결국 이제 그렇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건지 네네. 뭐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 해야 예. 되는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요즘 뭐 북한 때문에 그런지 외갑쪽 공군 전투기가 나오고 이렇게 전시상으로 바뀐 겁니까? 예? IT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예,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지금 OODA 루프라고 어떻게 보시면은 되게 생소한 그 용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미국 공군의 이제 중령이 자신이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적기와 이제 맞다뜨려서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혹은 뭐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영어로 이제 옵저브, 오리엔트, 그다음에 디사이드, 액트. 이런 네 가지 용어로 해서 OODA 루프. 그러니까 이 OODA 루프를 계속 타고 결정을 내려서 어떤 액션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BPM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지만 아무튼 비즈니스에 맞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OODA 루프라는 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오리엔트라는 건 뭔가 방향성?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될까요? 그 관찰을 하죠. 쉽게 관찰하고 설명을 해서. 드리면은 앞에 적기가 있는데 이 적기가 계속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그렇죠. 적기를 보고, 아, 얘가 저한테 뭐, 저랑 뭐 싸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뭐 위협만 주려고 하는 건지, 이것들을 계속 앞에서 옵저브한 그런 내용을 문맥에 맞게, 어떤 이 전체적인 문맥, 현재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액션을 내릴지를 결정을 하고, 뭐 미사일을 쏴야 된다면 쏘고, 뭐 이런 형태. 자, 이거하고 이제 뭔가 BPM하고를 뭔가 대비시키려고 이 장표 네, 나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예. 대비 한번 시켜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OODA가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문맥에 맞게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맞는 이제 액션을 취한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BPM 관점, BPM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그래서 문맥이란 건 어떻게 환경의 비즈니스 뭐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BPM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의 BPM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형화나 프로세스 그 정립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은 이제 비즈니스 드리븐,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에 정말로 밸류를 줄수 있는 BPM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여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오라클의 아, 네, 솔루션들입니까? 솔루션 이름들인데, 뭐, 사실 엄청 솔루션, 많네. 엄청 이름들은 많아.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다 사야 됩니까? 그건 아,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프로세스만 볼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로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더 밸류를 주고 비즈니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것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네. 케이스 스터디를 좀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가상 회사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요즘 일단 아무래도 이런 거할때 특정 회사를 지칭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꾸.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만든 겁니까? 뭡니까, 이건? 뭐 가상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즘 아웃소싱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도 이렇게 가상화가 되는구나. 가상화가 버츄얼라이저, 되네. 케이스 스터디의 버츄얼라이저이네. 좋네요. 네, 뭐 아무튼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대기업 어떤 그 신용카드 대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지원하는 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서비스에서네요. 예, 서비스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카드 한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되게 많이 하시죠. 뭐 제가 갑자기 뭐 차를 사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전세를 부어야 된다, 뭐 뭘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카드 한도 증액 요청을 하면은 보통 이제 서비스 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뭐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직원은 서비스 센터는 직원들은 그런 정보를 그냥 받고 뭐 승인 여부, 가부만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승인 프로세스가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BPM으로 이제 태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그 단순히 프로세스만 태워서 뭐 승인 가부, 만약에 뭐 가능하다, 승인을 받았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당히 고객의 그 불만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특히 이제 감성 시대에는 좀 이게 되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그렇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센터 직원의 효율성. 서비스 센터도 뭐 한두 명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뭐 100명, 200명이 같이 운영이 되는 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 각 직원들의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이 돼야지 그만큼 ROI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네요. 그죠? 뭐, 네, 간단하게 그이 설명을 회사 드리면은 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도 증액 자체를 사람이 그냥 어떤 프로세스가 BPM이 만약에 있으면 BPM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뭐 수동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만 이그 결정을 할 때, 가부를 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거를 거절을 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피종이 안 되니까 증액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됩니다라고 이제 끝나는 형태. 그리고 서비스 센터의 매니저들은 이제 개별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위에 더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율성, 고객의 만족도, 그다음에 센터 효율성 자체를 모두 현재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서비스 센터에서 어떤 그 고객하고 응대하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걸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자율적으로 바로바로 좀 이렇게 감성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이 시스템에서 뭔가 제공해 줘야 될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콜센터 에이전트, 콜센터에 전화 받는 직원은 이제 어떻게 되겠, 뭐, 전화를 받았을 때, 아,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더 도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챌린지가 있죠. 예쁘네요. 아.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메일로 이런 걸 메일로만 처리했잖아요. 네, 그죠? 막 메일이나 이제 그 전화로 예, 사실 여기는 감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고객을 케어한다는 느낌도 안 듣고, 네, 예,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네.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데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단순히 이제 메일을 받고 뭐 물론 본인이 쓰는 시스템 화면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에이전트가 상황 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현재 비즈니스의 상황을 다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결정도 이제 제공되는 게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소셜, 아예 소셜의 정보까지 모두 곁들여서. 그러니까 뭔가 그이 에이전트 직원이 훨씬 더 자기가 어떤 뭐 수동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 로봇처럼 응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나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훨씬 유연하게 네,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이제 고객을 대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뭐 적어도 왜 거절을 했다라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이 됐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또할 수가 있겠죠. Y 부분이 되게 강화가 되는 것 같네요. Y 그렇죠. 부분이. 예. 그래서 아까 OODA 루프로 설명을 드렸지만 OODA 루프 관점에서 어떤 그 응대를 할수 있게끔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실적들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세 가지 그 콜센터의 세 가지 KPI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고객 만족도, 두 번째는 이제 그 센터장 입장에서 그 현재 그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데모로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게 각 직원들, 콜센터 네, 직원들의 맞습니다. 현재 업무 부하 같은 거로 볼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 부분이 현재 펜딩된 상태, 어프로브를 해야 되는데 펜딩된 상태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멜리사 토드라고 하는 이 직원은 지금 36개나 자기가 엄청나게. 들고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센터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요? 요 뒷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티비? 만약에 승인은 상관없고요. 거절을 하게 되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했을 때 단순히 당신은 거절되었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실적이나 상황을 보고 어떤 카운터 오퍼라고 할까요? 그게 뭐 반드시 한도 증액이 되진 않지만 당신은 현재 예를 들어서 가스비 10%, 아, 그 기름값 제가 주유했을 때 주유비의 10% 정도를 뭐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카운터 오퍼, 기분 고객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이런 카운터 오퍼도 날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RTD라고 하는 리얼 타임 디시전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모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단순히 이메일로만 했던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한도 증액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BPM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 이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서비스 랩, 그 서비스 센터의 담당자는 아까 보셨던 화면을 가지고 OODA 루프를 통해서 액션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요즘 이렇게 보안 쪽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사기 방지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1월 달에 사실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이벤트 프로세싱까지 아예 연동을 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그 증액 요청이 무슨 뭐 사기와 연관된 만약에 그 정황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서비스 담당자한테 알러트를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데모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데모로 시작하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BPM 성공을 위해서는 뭐다 6가지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BPM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BPM 프로세스 정형화 이상을 더해서 비즈니스 드리븐한 BPM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찬 선생님께서 이제 데모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데모는 한몇분 정도 될까요, 지금?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 이번 그러면은. 데모는 그 아까 보신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그게 대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콜센터 그 직원하고 매니저랑 그다음에 VP 정도 되는 레벨, 그리고 마케팅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가까지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시는 화면은 그 고객 카드 소지자 입장에서 어떤 내 카드의 한도를 정액시키고자 요청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요청을 할 건데요. 네시 에이어라는 사람의 카드와 이사벨 매튜라고 하는 사람의 카드를 정액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고요. 이 카드 정액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카드 정액을 결정할 어프로벌을 선택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할 때 한도 금액을 얼마를 요청 정액을 하겠다. 현재가 여기고 네. 플러스 이만큼 해서 이만큼이 전체 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한도를 요청하는 이유, 지금은 네.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도 정액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사벨의 카드도 하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카드고 똑같은 동일한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요. 이는 $5,000 정액을 요청을 하는 거고 메디칼 병원 의료비가 든다라는 거죠. 사유가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요청이 끝났고 여기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요청을 받아서 어플을 처리하는 그 콜센터 에이전트들이 되겠죠. 멜리사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업무 포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트위터가 한 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보시는 화면 자체는 오라클의 포털 웹센터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SNS 활동이나 회사 내 업무를 통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My Tasks라는 메뉴를 보시면 현재 나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 걸 눌러보면 이사벨이 요청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내리시면 현재 $5,000 정액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애널리틱스 그 메뉴가 있는데 애널리틱스를 가게 되면 현재 이 고객, 이사벨이라는 고객의 히스토리나 그 현재 이 사람이 요청한 리스트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개를 요청한 상태로 돼 있고요. 이 사람이 과거 이력적으로 이제 어느 만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밑에는 이 사람의 그 카드 소비 성향입니다. 네. 연도별 아니면 어떤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쓴다 이런 것까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07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내역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자동차에 돈을 좀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죠? 줄 건지 말 건지 승인할 건지 말 건지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이거도 이렇게 시스템이 이걸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아니면 제안을 해줍니다. 어프루브 할 거냐, 리젝트 할 거냐는 이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고요. 네. 근데 리젝트가 됐을 때 네. 카운트 오퍼를 어떤 걸 할지는 시스템이 해주는군요. 아까 설명이 된 RTD라고 하는 네. 제품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청한 건을 여기서 어프루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메시지 나오고요. 현재 한 건이 어프루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이건 아까 제일 처음에 요청했던 건인데요. 보시면 내역을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리젝션 오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한테 고객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카운트 오퍼가 현재 세 가지가 시스템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리스트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네.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요거는 연체에 대한 이자율을 0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네. 거절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리젝티드라고 돼 있죠. 네. 이 사람한테 하려고 했더니
시스템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현재 뭐 이력이 어떻고 뭐 연체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건은 이 사람한테는 오퍼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름을 넣으면 10%의 할인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accepted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끝내게 되면 아까 그런 내용이 고객한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네. 제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지금 보신 게 콜센터 에이전트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의 매니저. 매니저가 보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뭔가 그 결과에 따라서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돼서 오라클의 이제 밤이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대시보드들이 이제 여기서는 리포트라고 합니다. 네. 리포트를 여러 개가 있지만 선택을 해서 자기 보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표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네. 현재 내가 매니저로 있는 이 직원들, 부하 직원들의 현재 업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는 어프로브 했고 이거는 아직 일을 안 한 거고 9개는 리젝트를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멜리사라는 사람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비율, 그 전체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했던 유형에 대한 비율과 상세 내역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 리얼 타임입니다. 그래서 네. 업무 처리하는 대로 바로바로 화면이 리프레시 되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니저가 업무 직원들의 그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VP, 약간 높은 사람이죠. VP 입장에서 그 하나의 콜센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아이패드를 가정을 해서 데모가 만들어졌고요. 오라클의 BI라고 하는 리포팅 툴이 있죠. 네. 그걸 써가지고 구성이 된 화면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오버뷰라는 탭으로 해서 현재 지역별로 뉴욕이고 워싱턴이겠죠. 샌프란시스코 네. 내 지역별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깃발이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네. 지금 빨간색은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콜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콜센터, 여기 있는 콜센터가 여기는 초록색인데 빨간색이잖아요. 네. 보시면 이 소요 시간인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뭔가 내가 VP로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additional training,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와라 라고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확인 메시지고요.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 콜에 이 사람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상황을 판단 확인하고 액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퍼 부분은 아까 그 리젝트를 했을 때 어떤 걸 오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따르는 어떤 그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이유를 감해 주는 부분은 보시면은 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어프로브율, 리젝트율 이런 걸 이제 상관관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역, 뭐 가입 시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프로브율이 높더라 뭐 이런 식의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그 APR, 그러니까 연이율에 대해서 마케팅 부서에다가 어떤 분석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나의 또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 자체가 이제 마케팅 부서로 넘어간 상황이 되겠고요. 마케팅 팀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새로운 액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라클의 RTD 솔루션이 되겠고
어떤 오브젝티브 수치에 대한 퍼포먼스 수치를 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디시전을 할수 있는 어떤 룰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퍼를 하는 건데, 오퍼를 디시전 하는 건데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이 이 내가 제안한 오퍼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75%의 가중치를 두고 오퍼를 결정하는 그런 팩터 기준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룰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오픈을 하셔가지고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퍼스펙티브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보는 거 아니면 설계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게 그 이자율을 낮춰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애트리뷰트를 가중치죠. 마켓 그 시장의 어떤 그 성향 가그 수치를 8에서 2로 낮춘 거죠. 낮춰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고객인데 이제 카운트 오프를 할때이 룰이 적용이 돼서 새로운 기준으로 바로 그 비즈니스 그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준비한 데모가 되겠고요. 포인트는 업무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여러 가지 그 뷰로 이렇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좀더 나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자, 네, 설문조사도 지금 여러분 할 거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BPM 구현을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오라클 프로세스 엑셀러레이터 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프로세스 엑셀러레이터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자산이 있습니다. 에셋이고요. 그걸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의 공통적인, 세계적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쓰이는 업무 프로세스를 화면에서부터 프로세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밤이라든가 대시보드 이런 거까지 다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프리빌트된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광선님, BPM 도입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BPM의 방법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추리티 레벨을 정합니다. 처음에 사전 인터뷰부터 이제 진행을 하죠. 기업 현재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자산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분야가 앞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BPM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상황은 어떤 것인지는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오라클이나 뭐 다른 벤더들의 어떤 그 컨설팅을 일단 받고 나서 어떤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모든 뭐그 업무 관계자,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저 요즘은 뭐 우리가 어떤 ERP는 웬만한 많은 회사들한테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ERP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검토하고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임플리멘트하는지가 아주 감이 오는데, 예전 BPM 말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 드리븐 B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임플리멘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감좀 오게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자산화라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프로젝트 이 회사 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고 하는데, 그 자산화된 것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실제로 실행을 가게 되죠. 이런 과정상에서 이제 그 BPM을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자산화 갖고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실행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개선 포인트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도입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BPM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적용이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업무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도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보통 우리가 ERP 같은 경우 할때 이제 PI팀,
뭐 플러스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그런 팀이 조직이 되잖아요. 전사적으로. BPM 같은 거 도입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전 거 말고 이제 비즈니스 드리븐 BPM 같은 것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이제 팀을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좀. 사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BPM은 사실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산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BPM에서 사실 기존에는 프로세스 모니터링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오케이. 물론 모니터링까지도 못 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지금 앞에도 보셨지만 그 BI 같은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도 분명히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데모의 지금 핵심은 BPM과 뭐 BI와 기존의 업무 포털 다 같이 융합된 거네요, 하나로. 그렇죠. 게다가 이제 리얼타임 디시전 메킹까지 할수 있는 RTD까지 합친 어떤 그런 개별적으로 돌아가던 시스템들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맥락으로 다 합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부서에 개별적인 단위 업무에만 쓰이던 것이 지금 이제 BI며 이렇게 BPM이 또 융합돼가지고 이제 통합적인 네. 전사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예. 여기 김재명님 같은 게 BI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된 거네요. 네, 그렇다면 뭐. 그 BI가 앞으로는 따로 떠오는 게 아니라 BI가 앞으로 BPM하고 밀결합돼서 운영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추세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BI도 지금 BI도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 BI보다는 기존에는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BI를 많이 그렇죠. 접근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얼타임 BI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빅데이터와 또 연관도 되고 빅데이터하고도 이쪽부터. 연관이 되고 아무튼 그렇죠. 상당히 복잡한 개념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루 단위로 어떤 그 비즈니스 BI를 뭐 BI 리포트를 냈다면은 이제 뭐 시간 단위, 뭐분 단위까지 내려서 실시간 BI로까지 가는 형태로 요즘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용철님, BPM 솔루션 구축을 위해 별도의 프로세스 분석 활동을 해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PI를 선수 활동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한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피해줘.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작업들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PI를 하는 거는 as is 프로세스는 이미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그대로 모델링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PI 작업을 통해서 좀더 개선된 업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BPM을 구축하는 게더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여영님, 데모를 보면 VP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전에 누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사전에 정하여야겠지만 그 과정 자주 또는 여러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아까 데모에서 그 아이패드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콜센터 직원을 두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아까 첫 번째로는 뭐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두 번째로는 HR에 아예 통보를 한다든가. 그 HR에 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죠. 직원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예. 근데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었고요. 이두 가지 액션 중에 이제 VP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데모였습니다. 물론 그 액션에 따르는 서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BPM으로 구현해서 연결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현님, BPM 아키텍처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리얼타임 얘기도 나왔는데, 리얼타임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RTD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보통 BPM 얘기하면은 저 룰엔진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룰엔진도 물론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만, 룰엔진과 또한 별도로 요즘에 저희가 오라클 얘기하는 리얼타임 디시전 메이킹, RTD라고 하는 솔루션까지 같이 융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오라클 얘기고요. 이용철님, 고객의 주문 변경에 따라 긴급하게 또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회사 환경에서 BPM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질문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다이나믹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 바뀔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세스로 이그 모델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 그 결정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단계는 정해져 있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보여지는 화면이 이런 식의 그 정도 바뀐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단계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막 바뀐다. 어떨 때는 뭐 세 사람 세 단계를 거쳐서, 어떨 때는 다섯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게 디파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송대승님, 해당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와 각 업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 사측이 많이 민감한 시기인데 이와도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유형, 그러니까 네. 정형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그 BPM을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도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마나 ROI를 그 코스를 줄여서 ROI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도입 비용은 초반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네. 효과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무서워서 이걸 도입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솔루션 측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도입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부분이 뭐 도입 비용과 이제 물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맨먼스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초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고 비즈니스가 효율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ROI로 그 ROI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여드렸던 저희가 이제 BPM이 아니라 비즈니스 드리븐 BPM이라고 네. 오늘 데모를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ROI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네. 부분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중에 엄한 마케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고객 네, 관리에서. 자, 오늘 그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설문 내용 해주신, 마저 설문 내용 해주신 고맙겠고요. 자,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분만 지금 체크해 드릴 분 한 분. 한번 보내세요 그냥. 네. 김수열님의 질문. 김수열님. 네. 네네. 자, 그 스태프는 스태프 이메일 좀 알려주고요. 김수열님은 이메일로 본인 이름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추후에 여기서 설문하신 분들하고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USB 스피커하고 USB 허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친 걸 하겠고요. 한 말씀 마친 걸 하죠. 네. 예, 뭐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BPM을 도입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업무 자체를 이제 프로세스로 한다는 거 외에도 좀 더 나은 프로세스, 그 회사 입장에서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입 비용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많은 효용 가치를 돌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10분 쉬어가지고요. 지금 2시 52분인데요. 방을 옮기셔야 됩니다. 방을 옮기셔가지고, 3시부터, 두 번째 시간은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에 잘 만들 것인지, 또 그런 걸 위한 또 엔지니어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